조선노동당 창건 일흔돌 기원 측 공은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 공연이 11일 류경 정주용 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 김기남 동지, 최룡애 동지, 최태복 동지, 박용식 동지, 양형섭 동지, 리영무 동지, 오금열 동지, 김우농 동지, 김양곤 동지, 곽범기 동지, 오수용 동지, 김평애 동지, 최부일 동지, 로두철 동지, 조윤준 동지, 태종수 동지와 김용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돌 경축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동일애국투사 비존양 장기수들, 공로자들,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류운산 동지,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미사 동지와 산시 포시캄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조직위원회 위원장, 하티키엣 웬남 공산당 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 대중운동 부장과 여러 나라 대표단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 무관 부부들과 대사관 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됐습니다. 제1본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 동포 축하단 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 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어머니의 생일, 남성합창 빛나라 태양의 그 이름으로 시작된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영도 밑에 가장 존엄 높은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되어 온 우리 당, 인민의 마음속에 진정한 어머니로 새겨진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을 숭엄한 음악 세계로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준엄한 혁명의 길에 오직 인민을 믿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 높이 거창한 전변의 역사를 펼치고 위대한 승리만을 알아온 우리 당에 대한 담없는 신뢰의 정이 가슴 가득 차오르게 하는 모란봉악단의 경음악과 노래 연곡 조선노동당 만세, 공은국가합창단의 남성 독창과 합창 당을 노래하노라, 남성합창 조선의 모습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선군의 기치 높이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며 조선을 세계적인 정치군사 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대강국으로 비용떨치게 한 우리 당의 빛나는 업적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협의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폭풍처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안겨주시니 영원한 혁명의 노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비롯해서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해치며 백승만을 떨치고 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는 노래들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틀어잡았습니다. 우리 시기 경음악과 관현악, 다양한 성악 종목들의 배합으로 새로운 경지의 음악 형상을 창조한 출연자들에게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온 나라 천만 군민이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기다리고 기다려온 청봉악단이 인민의 이름으로 빛나는 문화예술의 전당 인민극장에서 첫 공연에 막을 올렸습니다. 11일 황홀한 불야경을 잃은 만수대 지구의 인민극장은 국보적인 청봉악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여온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들, 외국 손님들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여성 이중창과 방창, 장군님 생각, 기악과 노래 연곡,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여성 삼중창 전쟁의 3년간, 여성 사중창과 방창, 영원한 미아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장장 70승상의 연대기호에 찬윤이 빛나는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숭엄하고 감명 깊은 시대의 명곡들에 담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초의 기치를 높이드시고 백도의 대업을 일으켜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운명의 하늘로, 삶의 태양으로 모시고 따르며, 일편 단심, 충종의 천만리를 걸어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을 반영해서 새로 창조 형상된 여성 삼중창과 방창, 당이여 그대 있기에, 여성 삼중창 친근한 우기 원수님은 공연 무대를 더욱 환희롭게 장식했습니다. 출연자들은 리드강 골짜기, 러시아 처녀 노래 연곡을 비롯한 외국 노래들도 훌륭히 형상했습니다. 독특한 성색 융합의 앙상블과 금관 악기 위주의 경음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청봉악단의 공연은 내용과 형식의 모든 면에서 시대의 지향과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훌륭히 반영한 것으로 해서 관람자들의 끝없는 경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연은 전국 조선노동당 만세, 전리라도 말리라도로 끝났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둘 경축 청봉악단 공연은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기치에 따라 주체 혁명력의 최후 승리를 이룩해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청년들과 인민들의 심장 속에 백도의 붉은 혁명 정신이 맥동치게 함으로써 강성 번영하는 전하제일 강국, 백두산 대국을 일도 세우기 위한 위대한 인민의 일심 단결 대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할 것입니다.